청망받는 시인 스테반 츠바이크, 그 유명한 작가. 이것도 헤세 추천해요. 여름 별 중에 누가 있느냐? 헤세 주목해라. 출판사 사장한테. 예사롭지 않은 희망이 담겨 있다. 이래가지고 막 그 유명한 출판사가 있어. 피셔 출판사에서. 소설 하나 써달라. 그래서 테트 가면진들은 소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 가거든. 자, 이걸 잘 보십시오. 사진작가. 바젤 출신의 사진작가. 마리아 베르누이. 헤세보다 9살 연상의 사진작가. 이 여러 사진작가와 함께 3등 열차로 이태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 대단하지 않아요? 그 여자도 대단하고 9세 연상의 여자하고 함께 여행하는 헤세도 대단하고. 근데 이제 베네치아를 방문했을 때 어머니 같은 부인이 조용한 골목길에서 그에게 막 이래 매달리는 꿈을 꿨어요. 결혼이 성사될 꿈입니다. 결혼이 성사될 꿈이야. 그 바젤로 다시 돌아왔거든. 서점 그만둬. 지금부터는 이제 페트 까멘친들 책을 냈어요. 대성공합니다. 대성공해요. 1차 세계대전, 이게만 그 1904년에 이 소설 냈는데 10년 뒤에 전쟁이 나잖아요. 1914년에 1차 대전이 나거든. 6만 부 이상. 완전히 그냥 그 당시 6만 부. 떠버린 작가입니다. 프로이트도 이 소설의 애독자예요. 그만큼 떠버렸거든요. 페터 카멘친트. 이래가지고 뭐, 이 페터 카멘친트가 떠버리니까 독일에 웬만한 출판사는 막 헤세한테 미리 돈 갖다 줍니다. 갑자기 우리 출판사 소설 하나 달라고. 뭐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쓴 소설이 수레바퀴 밑에서 저거 쓰고는 완전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거죠. 인류 작가가 되어버립니다. 결혼하거든. 누굽니까? 9살 연상의 사진작가 마리아 베르누이. 집안에서 난리 나버려요. 9살 연상 여자한테 아들이 장가간다 반대하겠죠. 이게 뭐 자기 아버지도 또 연상의 여인하고 장가한테 장가갔잖아요. 쇼팽에 열광하고 그 이듬해 결혼해가지고 이제 함께 삽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수학자 집안 딸이에요. 문학 잘 몰라. 좀 건조하죠. 자, 똑똑하게 생겼죠. 헤세는 이 여자를 미아라고 부릅니다. 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보덴노 부근의 가이엔호펜 스위스입니다. 이리로 갑니다. 천장이 낮아가지고 농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천장 이 낮고 문도 열어 낮아가지고 스테반 츠바이크가 헤세 집에 갔다가 그 박혀가지고 15분 동안 기절을 했대요. 문이 낮아가지고 그냥 탁 들어가다가 탁 박으니까 문 위에 스테반 박아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문이 낮은 농가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거든 가이엔호펜이 호수가에 있었던 겁니다. 이 호수 같은데 뭐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 집입니다. 여기 지금은 아주 잘 해놨다 그래요. 헤세 박물관으로. 여기 나도 못 가봤기 때문에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그 헤세가 새때 뭐 산책길 뚫고 다 잘 해놨답니다. 여기 재밌게 참 가볼만 하죠. 이때 이제 독일의 문화가 반산업화 이런 게 일어납니다. 슈타인드라는 사람, 이것도 일어나거든요. 이 사람 얘기 자세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몽테소리. 우리나라 보면 초등학교 이하 어린애들 한 중에 몽테소리 가는 게 있죠. 음악으로 애들 지휘하고 키우는 거. 나중에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되는 여자거든요. 유명합니다. 전부 이게 평화주의자들이에요. 몽테소리. 이 몽테소리 유치원 애들 이제 키우는 방법. 자유롭게 하는 거. 헤세 집안은 뭐 대단하죠. 이제 막, 비록 집은 호숫가에 조용한 그 농막을 빌려가지고 이래 살지만은 너무나 이름이 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뭔가 정탁도 오고, 뭐, 인터뷰도 오고,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이제 장작도 푸하고, 포도주도 쌓여있고, 고양이도 충분한 우유를 줄 수 있고. 그런데
헤세는 이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에 괜히 분노하는 거야.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방랑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는 게 뭔가 자기 체질에 안 맞은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그때 이제 몽테베리타라는 이상한 집단이 생깁니다. 백만장자가 자연회귀 사상 유명하다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헤세에게 개똥치약을 하는 양배추 신봉자다. 그렇게 조롱했는데 몽테베리타라는 이 산이 그래도 유명한데 아스코나 산 위에 몽테베리타라는 마을을 만들어요. 완전히 전위주의, 자연주의, 반문명주의, 반전주의 이런 사람들에게 모입니다. 저 빨개벗기도 아, 참 용감하죠. 저를 그냥 사는 겁니다. 함께. 언덕 위에 저택. 여기에. 자, 그런데 그 풍족하지는 않아요. 술바퀴 밑에서는 대성공했고. 그런데 이제 그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하고 이런 데서 헤세는 못 견뎌요. 그런 집을 놔두고 계속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헤세에 보면 솜씨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집안에 아무것도 고칠 줄 몰라요. 뭐 보일러 잘 안 된다 하면은 그냥 아, 춥다 하고 그냥 나가버린대요. 부인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벽난로 고장났다 해도 나가버려. 그냥 집을 나갈 핑계거리만 찾는 거예요. 이미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죠. 집밖에 밑에서. 그 다음에 게르드루트 이것도 뭐 대성공해버립니다. 이 소설도 대성공해버리거든. 그 이제는 완전히 그냥 독일의 1급의 작가로 이제 성향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화가 만나가지고 인도 여행. 이때 인도 여행 지금도 힘드는데. 그래가지고 화가하고 함께 보십시오. 제노바에서 배를 타고 이태리 제노바에서 배를 타고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세일런, 지금 스리랑카입니다. 싱가포르. 이게 그 당시 유럽의 유행입니다. 동방 순례가. 그러니까 9월에 갔다가 성탄절에 귀가해요. 아시아에 대한 실망을 안고 귀가했다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귀가했을 때는 이미 자기가 그렇게 이름이 나 있는 소설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는 대상 같은 개들도 자기 보고 오줌 싸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고독한 거죠. 약간 정신병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베클이라는 화가 그 친구이자 친구인 벨티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던 집 별장을 사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가요. 지금 돈이 있으니까 그 집에 갔거든. 그 이 화가 좋아한 이유는 벨티 달밤이라는 그림 보고 이 벨티입니다. 벨티 자화상이거든. 이게 달밤입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따지고 보면은 그 논란의 여지가 많은 달밤에 이 남녀가 침대를 그냥 자려면 바로 눕혀가 자지 침대를 반쯤 올려놓은 데서 반신이 이렇게 일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이게 이제 달밤이라는 그림. 그럼 달밤이라고 해놓으면 달이 뭐 보이든가 뭐 달밤 어떤 풍경 이게 아니고 이런 거 이걸 이제 달밤이라고 붙였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찾아가지고 한번 조사해 보세요. 수필 한 편 나오고 충분히 남습니다. 이때 헤세가 이제 했던 벨티의 집. 자기가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꿈의 집. 로맹 로랑이 이때 헤세를 방문해요. 그래서 이제 집은 낡았고 작업실은 크고 넓고 바로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헤세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로맹 로랑은 방문하면 저런 방문길 참 자세히 써놔가지고 나중에 그 전기 쓰기 좋아요. 스펠 쓰기 좋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로슈 하르테라는 소설을 또 씁니다. 이 헤세 소설은 특징이에요. 거의 수필 같아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가 했던 일을 등장인물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다 쓴 게 바로 헤세 소설입니다. 하나도 헤세 소설 보면 어려운 게 없어요. 또 사울 때. 화가 주인공으로.
결혼 생활 실패. 쉽게 말하면 자기 9세 연상의 첫 결혼, 이게 실패예요. 1차 대전 났거든. 자기는 반대야. 근데 아까 내가 기억하라는 이름이 있죠. 첫 시집 냈을 때 애독자였던 법대생 핑크. 이게 주전파가 되어버립니다. 독일의 국수주의 지금. 나 2차 대전 때 이래가지고 핑크하고 회식을 평생 동안 친구가 안 돼요. 연예인 반대하니까 독일에서는 희생자처럼 됩니다. 완전파 화가거든. 반전파가 많이 나와요. 반전파가 그린 그림입니다. 좀 특이하죠. 감동. 이 그림 참, 이 그림 괜찮죠. 감동. 반전운동에 나섰던 사람들 많아요. 하이니만, 토마스만의 형님입니다. 슈테반 지바이크. 이 사람들 다 반전파입니다. 저 사람 2차 대전 때도 다 반전파예요. 1차 대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2차 대전도 반대. 했어요. 반전 활동합니다. 반전 활동하는데 큰 활동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자기는 전쟁에 반대라는 걸 밝힙니다. 주전파들 하프드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렌트겐 사진 그 물리학자 렌트겐 93명 지식인들이 독일에는 공주의가 없었다면 독일 문화가 뭐 없다. 아니 전쟁 지지자들입니다. 렌트겐이거든. 렌트겐은 뭐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번 보시. 헤세는 아 친구 있죠. 핑크. 핑크. 최 시집 냈을 때 애독자였던 핑크가 그런 사람들과 뭐 할까? 젤구떡 같은 인간들을 모루 위에 올려놓고 위쪽으로 춤추게 두드렸는데 이 모루 위에 프랑스 사람들 놓고는 이 쇠망치를 그냥 확 두드리면 확 튀잖아요. 그게 춤추는 겁니다. 벨기에 사람들은 뭐 할까? 낙골당 안에서 그들 친구들과 함께 진창 퍼마시게 해야 된다. 러시아 사람들은 뭐 할까? 소총 앞에 그들 세워놓고 어머니 돼지에 입맞춤 시켜야지. 총 쏘면 넘어지잖아. 그럼 어머니 돼지에 땅이 거꾸로 지는 거죠. 이 외의 외국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 총사 죽이거나 모르게 하는 매로 때려 죽여야 된다. 이런 시를 헤세의 친구가 써요. 무섭지 않아요? 헤세 완전히 전쟁에 반대합니다. 주인 신문에다가 친구들이여 그런 음조로 노래하지 말라. 독일 사람이 중요하듯이 인류도 중요하다. 로맹 로랑은 프랑스 사람이거든. 헤세에게 고맙다고. 헤세는 이래 말합니다. 저 파란 글자 보십시오. 나는 독일인이고 나의 감정과 소망들은 독일의 것이다. 나는 독일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러나 나에게는 인류가 더 중요하다. 의석은 자본주의자들의 평화로부터 벗어날 방법으로 전쟁이 순화작용을 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전쟁을 왜 하느냐. 제가 볼 때 돈벌이 해주는 거다. 그 전쟁하면 안 된다. 아버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묘비명에는 밥줄은 끊어졌고 새는 자유롭다. 이걸 아버지가 직접 선택해둔 걸 그대로 아버지 묘비명을 삼게 해주고 이 아버지, 해서 아버지 무덤입니다. 바덴 빌센베르크 주에 있고 로망 로랑과 아주 친교를 많이 합니다. 소설 그룹을 썼고 그 다음에 청춘은 아름다워라. 즉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아름다운 청춘이여 뭐 그렇게도 번역했는데 청춘은 아름다워라. 제목이 참 멋지지 않아요? 이런 데입니다. 자, 이럴 때인데 막내 아들과 아내가 정신병 악화되어 입원했고 자기 자신도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위기에 빠져있고 이때 융의 지혜자 랑의 치료를 헤세 자신이 직접 받아요. 오랫동안, 1년 동안. 그누프란 소설이고 아름다운 청춘이요. 그 다음에는 대표작이라는 데미앙. 데미앙. 헤세크하면 데미앙이죠. 응? 데미앙과 유리아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유명하죠. 데미앙. 이 소설 여러분 다 읽어봤으니까 소설 내용은 생략합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거는 파란 글씨 보십시오. 새는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다. 알은 세 개야.
그 세계인데 그 세계로부터 빠져나와야 돼. 태어나려는 자는 누구든 세계를, 그 세계를 부숴야 돼.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이렇게 해서 아브락사스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그 상징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 구절이 유명하다고 굉장히 말하는데, 나는 뭐, 왜 저게 그렇게 서양 사람들에게 서양의 소년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식으로는 그 절에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주탁동시. 주탁동시. 그래 말해버리죠. 자, 1차 대전 후에 독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1918년에 독일이 항복했거든요. 1918년에 11월 11일에 독일이 항복합니다. 항복하고는 완전히 독일은 굶주린 나라가 됩니다. 청년들은 다 죽어버리고, 나라 안에 과부만 득실 노리고, 온 도시는 다 폭격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고, 2차 대전 끝났는데 그랬거든. 이럴 때 독일에는 사회당, 사회민주당, 공산당 막 일어나요. 혁명이. 이럴 때 이제 황제는 쫓겨납니다. 빌헬름 2세, 카이제르 황제 쫓겨나버리고. 바로 이럴 때거든. 이럴 때 막 그 일어나는데, 헤세는 이때 어떤 입장이냐. 이때 이제 독일의 분위기는, 우리 전쟁에 패배했는데 지금부터 악착같이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 패배 굴욕을 하자. 다시 독일 이렇게 또 전쟁하자. 이런 분위기예요. 독일이. 헤세는 그게 반대야. 그 버리고 끌쳐버리고 새로운 독일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민주주의 독일 만들어야 된다. 이니까 막 엄청 반박을 당합니다. 미아, 헤세 아내죠. 다 나왔다. 퇴원해라. 근데 헤세가 집에서 안 받아줘요. 아내를. 왜? 그 좀 불안한 아내에게 자기 애들 맡기기 싫고, 자기도 불안한 여자 옆에 있기 싫다 해서 집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더 미쳐요. 여자는 집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온갖 걸 다 합니다. 근데 융, 카를 융이 직접 작성해요. 두드러진 감정상의 장애로 나을 것이지만은 정신분석은 필요 없다. 치료 안 하고 그대로 집에 있으면 그냥 그대로 정상으로 돌아오고 낫는다. 집에 가도 좋다. 근데 헬세가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 이 여자는 더 미쳐버리죠.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렇게 결국 이혼하게 돼요. 애들도 엄마를 별로 좋아 안 찾습니다. 아예 막 완전히 정신병처럼 돼버리니까. 그 원인은 어딥니까? 나는 헬세 안에는 헬세가 그래 만들었다고 봐요. 너무 그래 버림받고 다 맨날 집으로 밖으로 돌아다니고 집은 벽에 쳐놓고. 그래서 나는 헬세가 하면은, 아, 첫 아내를 버린 남자.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좀 고약하죠. 근데 나중에 그걸 후회해요. 자기 첫 아내를 그래 했던 걸 후회하는 게 나오지만은, 이 파란 글씨를 보면은, 나는 내 문학적 작업을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었다. 내 가족의 붕괴도, 심각한 돈 걱정도, 어떤 다른 고려도 더 이상 진작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때요? 여러분, 이거 담지 마세요. 여러분, 수필 못 써도 되니까, 가족이 우선이고 수필은 그 다음입니다. 자기 인생이 먼저예요. 그런 거지. 내가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 하죠. 소설 쓴다는 사람들 난 대단히 만류하거든요.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소설은 절에 안 하면 안 됩니다. 수필은 돼요. 수필은 가정의 행복과, 나의 행복과 멋진 수필이 병행이 돼요. 소설은 안 돼요. 그렇게 착실히 살면 멋진 소설이 안 나와요. 그런데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성황이 누구냐? 조정래요. 조정래. 조정래는 천하가 알아주는 애처가에 집안 행복하게 잘 살면서도 바람을 안 피우고, 그 유명한 소설가가, 세계 문학사에서 그 유명한 소설가가 바람 안 피운 거 조정래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인류 문화재야. 그의 소설가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들 다 바람 피웠잖아요. 토마스 만도 좀 그런 영향이 있어요. 헤세는 완전히 그 반대고, 토마스 만도 애처가예요. 자, 이때 이제 헤세가 몬타뉴라에 가거든. 여기가 그렇게 경치가 좋은 데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설 아무리 팔려도 돈이 모자라니까 그림도 그려요. 그림도 그립니다. 몽타뉴라 그림.
햇새 그림이거든요. 햇새 그림이 일품이에요. 난 참 이게 좋아요, 이 수제화가. 이때 이제 그 반정파들, 30년대가 되면은 이게 이제 카바레 볼테르 가는 게 이게 쥬리히에 있는 겁니다. 그 2차 대전, 1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직후에 전후해서 반전파들이 쥬리히로 와가지고 그야말로 다다이즘 선언한 그 본부가 되는 게 카바레 볼테르 쥬리히에 있거든. 우리 여기 들어봤던 거 기억나죠? 바로 그집 입구입니다. 이 반전파들이 다 독일에 오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반전파 우두머리인 후고발 부부와 헤세. 즉, 다리 쭉 걷고 있는 그 왼쪽에 있는 게 헤세고, 옆에 있는 게 후고발과 그 부인입니다. 반전파들입니다. 최고 반전파. 이 무렵 22년에 쓴 것이 시달타라는 유명한 소설이고, 이때 독일에는 뭐 외무부 장관이 평화주의 정책 추구한다고 막 암살당하고 뭐 이럴 때 헤세는 국수주의 안 된다, 폭력행위 안 된다, 그렇게 평화를 부르짖어요. 그러다 드디어 1923년에 재판에서 아내가 반대하니까 재판을 걸어가지고 판결로 이혼해야 된다. 이 세상 모든 불행이 그와 함께 하기를. 아내가 이혼당하면서 자기를 이혼한 헤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이 세상 모든 불행이 헤세 너한테 다 내려놔. 저건 좀 너무하죠. 여러분, 저러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은 전부 독일 보호시설에 맡기고 자신의 스위스 국적 얻어버리고 스위스로 가버려요. 이게 헤세입니다. 별로 좋은 아버지가 아니죠. 그리고 여가수 루트 병어와 호적 신고만으로 부부생활 들어가요. 이 무렵에 헤세. 얼굴이 참 온화하고 아내를 그렇게 학대하지 않게 생겼는데도 남자들은 그 모습 보고 몰라요. 이게 아내입니다. 근데 이 아내는 또 문제아예요. 여가수 지망생인데 지망만 했지 가수도 안 돼요. 저는 실력 없는 여자들이 꼭 무슨 그 근성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동물의 애호가입니다. 고양이에다가 개에다가 뭐 이름 붙여가지고 몇 마리씩 길러가지고 그러고 집에 살기 싫어해요. 호텔에서, 일류 호텔에, 비싼 일류 호텔에서 그 동물들 다 데리고 함께 살아야 돼요. 햇새는 그냥 좋아해가지고 결혼신고하고 같이 살았는데 딱 그냥 첫날부터 질려버려요. 여기 나와요. 멋진 구두 한 짝과 한 마리 귀여운 개를 위해 흔쾌히 자신의 이상, 노래, 가수, 노래, 그것도 팽개쳐버려. 이런 여자와 결혼한 거야. 햇새가, 운명이 장난이다. 내가 첫 아내를 버린 모양이다. 그 햇새 못 있어요. 호텔에 있다가 결혼해서 바로 아내 못 있겠다. 시골 농가로 가버립니다. 별거 해버린 거죠.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다시 혼란에 빠져버려요. 이때가 햇새가 이제 방황을 많이 해요. 장가를 다시 가는데 또 실망이거든. 그래 막뭐 호텔 그 가장 무도회 가가지고 가면도 안 쓰고 막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춤추고 막 완전 그냥 막 방황하는 장년이 되어버립니다. 50세가 돼가지고 이랬는데 이때 결국은 아내로부터 당신하고 못 살겠다. 헤세가 이혼을 당한 거죠. 헤세가 또 받았죠. 이혼 재판에서 이혼해버립니다. 세 번째 아내, 이 여자가 좋아요. 이세 번째 아내는 니논 돌빈이라는 여자인데 굉장히 야무진 여자예요. 그런데 남편이 대단히 똑똑한 여자입니다. 똑똑한 남자입니다. 남편이. 아주 잘난 남편이에요. 그랬는데 남편 놔두고 헤세에게 반해버려요. 헤세 문학에 반합니다. 이 여자거든요. 이 여자예요. 예술사 전공했고, 페테 카멘츠도 읽고 계속 헤세를 흠모해 오다가 처음 만난 뒤에 몬타뇨에서 1926년 두 번째 만나가지고는 그냥 함께 살기로 결심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세 번째 집을 지을 때 집을 짓거든요. 집을 다시 해서 만년에 집을 짓는데 이 여자가 다 감독까지 다 해요. 그래놓고 해서 맨날 같이 다녀. 같이 다니면서 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비서다. 비서 갖고 다녀. 낮에는 비서고 밤에는 아내고. 그렇게 이제 산 거죠. 그 나중에 그 이 남자가 정식으로, 남자가 정식으로 이혼한 뒤에는 호적에서도 이제 정식 부부가 돼가지고 혜성의 마지막 아내입니다. 소설 나스트로 골드먼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와 사랑하는 그 소설로 번역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결혼해버린 겁니다. 첫 아내가 9세 연상의 여인이었는데 그 보상을 받으려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지금까지 따뜻한 부부생활 한 번도 못했잖아요. 두 번째 아내는 개를 더 사랑하는 여자가 돼가지고, 이래서 이제 세 번째 여자는 18세 연하, 결혼 없는 동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식 여자가 이혼한 뒤에는 정식 아내가 돼가지고 함께 살아, 평생 동안 같이 삽니다. 이래서 이제 몬타뇰라의 카사로사, 장미의 집이라는 거죠. 카사로사, 장미의 집, 이 지가 이제 살거든요. 여기입니다. 카사로사, 이 무렵의 헤세. 뭐 이때 되면 이미 그 헤세는 이름이 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 소설가가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돼가지고 뭐 대단하죠. 이럴 때거든. 토마스 만 자주 봐요. 토마스 만 반전주의자거든. 1933년이 무슨 해입니까? 히틀러 집권하니죠. 바로 그냥 토마스 만이 망명해버립니다. 스위스로. 그리고 스위스에서 이 둘이 만나거든. 만나가 토마스 만이 헤세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두 살인가 몇 살 많아요. 그럼 어쨌거나 너무나 친해져요. 토마스 만하고. 토마스 만이거든. 뭐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 토마스 만도 맹렬한 반전주의자예요. 그 미국으로 가가지고 반나치 라디오 연설 시리즈를 합니다. 주리에서. 주리에서 죽었어요. 토마스 만은. 그 전쟁 끝난 뒤에도 독일 아주 전쟁하는 전쟁 범죄의 나라 안 갑니다. 헤세도 마찬가지야. 2차 대전 끝난 뒤에도 귀국 안 하고 스위스에, 둘 다 스위스에 살다가 스위스에 죽어가지고 무덤도 다 스위스에 있어요. 헤세와 토마스만, 왼쪽 사진이 둘이거든. 오른쪽이 헤세고 왼쪽이 토마스만입니다. 둘 다 아주 건장한 세계를 건장하죠. 토마스만이 데미안을 아주 극찬했습니다. 데미안을. 둘 다 예술은 탈퇴해버리고. 왜? 히틀러의 나라니까. 히틀러 집권했거든. 그럼 뭐. 그 헤세의 오랜 친구 우엘 핑크, 읽을 만한 독일 문학 작품 중에서 자기 가장 존경했던 헤세 빼버립니다. 반전주의. 이 뭐 완전히 둘이는 이제 토마스 만과 헤세는 히틀러 밑에서는 완전히 그냥 이름도 없는 존재로 그냥 책 인쇄도 못하고 판매도 금지당해버리는 그런 비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재산도 다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헤세는 국적이 스위스인이기 때문에 뭐 관계없어요. 재산 몰수는 안 당한 거죠. 헤세는 이래 말합니다. 내 자신이 파스트가 되느니 차라리 그들에게 맞아 죽으리라.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느니 공산주의자에게 맞아 죽으리라. 이래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막시스트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이래 말해요. 막스주의 해석이나 사회 해석 그런 건다 인정해요. 헤세가. 그러나 정치 체제로서의 마르크스, 러시아 공산주의, 그거는 인정 안 하는 거죠. 가장 좌파적인 볼셰비키 당원보다도 나는 더 좌파적이다. 그러나 그 정당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혁명하는, 그건 나는 찬성할 수 없다. 그 헤세의 사상을 알겠죠. 평화주의자입니다. 막내 동생, 헤세 집안에서 막내 동생은 반전주의자고 사회주의자예요. 그, 막, 묵겐드가 자살해버립니다. 음방술례. 이걸 또 쓰고. 이게 이제 만년의 두 부부입니다. 니나 돌빈과 헤르만 헤세. 참, 의좋은 부부 같죠? 이 둘은 아주 행복하게 만년을 즐겼어요. 돌빈도. 마지막 소설이 유리할, 이게 미래 소설입니다. 미래 소설. 여러분, 이건 미래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소설로도 볼만한데, 독자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본 사람도 있고, 재미없게 본 사람도 많아요. 유리알류에 대해서는. 자, 전쟁 끝났습니다. 동서독.
토마스만도 마찬가지고 토마스만이 미국에 있다가 이제 돌아올 때 유럽으로 돌아올 때 동독에서도 오라고 말하고 서독에서도 오라고 서로 유혹을 해요. 토마스만에게. 근데 토마스만은 다 싫다. 그리고 스위스를 가버렸습니다. 헤세는 아예 스위스 살다가 예선이 끝난 뒤에도 동서독에서 오라고 난리 나요. 유혹을 해요. 동서독 다 거절하고 스위스에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토마스만과 헤세는 그냥 독일 안 가고 자기 모국인 독일을 버리고 왜? 전쟁은 나라니까. 근데 지금 독일이 지금 저렇게 좋아지면 아마 이 두 사람은 독일 갔을 거예요. 독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때는 안 갔습니다. 이랬거든. 그럼 이제 헤세는 어떤 입장이냐. 유대인 입장도 거절해요. 유대인이 참 전쟁, 그, 분란 많이 일으키잖아요, 아랍에서. 1948년에 카프카의 유명한 친구, 유대인, 막스 브로트. 이스라엘에 막 아랍이 공격해 온다. 그러니까 그 아랍인들 편들어주는 성명서 하나 발표하자. 헤세는 거절합니다. 유대인도 나쁘다. 너는 왜 남의 땅에 가서 분란 일으키느냐. 그걸 거절합니다. 유대인도 보고도 너무 국수주의자라고. 유대적 국수주의자들이라고. 사실 그러지 않아요? 이래서 이제 토마스만하고 가까운 그 스위스에서 가까운 데 있으면서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년을 둘이 아주 사이좋게 지냅니다. 81세에 했어요. 참 고인 늙었지 않아요? 고인 늙었죠. 근데 이제 헤세에게 그래도 비판한다면은 첫 아내를 너무 학대한 거. 이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죽을 때 아주 평온하게 죽어요. 1962년 8월 9일 아침. 맨날 일어나면은 난방에 잤어요. 아내하고. 아내가 일어나서 보면 헤세 남편이 자는 방에 문이 열려있는데 문이 안 열려있는 거야. 그리고 웬일 싶어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입안절에 피가 약간 이렇게 흘러있고 그대로 숨을 안 쉬어요. 긴급 요청했지만은 이미 죽은 상태야. 뇌출혈로 몽땅 열나 그 집에서. 집이 굉장히 좋아요. 이틀 후에 장례 지냈고 그로부터 4년 뒤인 1966년에 아내가 죽어서 남편과 함께 묻혔다. 묘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런 장식장 되는 묘지. 헤세. 헤세의 묘비명. 이렇게 사실 소박하죠. 그야말로 평화주의자 헤세다운 묘지죠. 헤세 박물관. 몽타뉴엘라에 있는 헤세 박물관. 죽은 박물관이죠. 박물관 내부. 저런 유문 웬만한 거는 그 고향에도 칼포 고향에도 다 있어요. 고향 헤세 박물관에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차 대전 끝난 뒤에 헤세가 한물 가고 새로운 소설들이 유행했죠. 전우파 문학들이 그랬는데 6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에서 헤세가 붐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0년대 헤세 붐이 일어나거든요. 왜? 일본에서 일어나요. 일본이 평화 사상 때문에. 일본이 계속 전쟁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50년대 헤세 붐이 일어나고 60년대에는 미국에서 헤세 붐이 일어나고. 왜? 비트족들이. 미국에서 대단한, 특히 시타르타. 마술과 야성. 이래가지고 헤세 이름을 붙인 노래. 그 술집 이름이 시타르타. 황야의 이름, 대명. 이게 그냥 미국 최대의 인기작. 다 반문명적이잖아요. 여기 보면 매직 티에터 미친 사람 그 요 마술 극장이에요. 마술 여기 누가 들어가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게 매직 티에터 극장 내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내부거든. 여기 보면 not for everyone. 아무나 못 들어와. 누구만 들어오냐? 미친 사람. For madman. 그대로. 그 사실은 헤세가 정상인데 평화가 정상인데. 워낙 세상이 그냥 그 엉뚱하니까 우리가 미쳤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래 부르는 겁니다. 가수 악단도 생기고 막
헤세를 부르는 스테판 울프카는 얘기가 황량의 일이잖아요. 황량의 일이. 황량의 일이 막 그냥 그야말로 생명력으로 약동하는 그런 걸 상징하잖아요. 이 악단 이름이 저를 생각한 일인데, 저게 이제 헤세를 상징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죠.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헤세에다가 얼마나 그 사상이 평화적으로 유명했느냐는 것을 알게 됐죠. 이것으로 이번 학기 끝나고 6월 말일 헤세강이 끝남으로써 독일 문학기행 전체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7월 첫 주부터는 이제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 러시아 문학. 예, 러시아 문학, 역사와 문학, 미술, 음악, 차이콥스키까지 음악까지 다 여행하는 게 되니까 다음 주에는 러시아 기행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